네, 안녕하세요. 래플칸 TV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가, 저희 시청자분 중에서 한 분이 아마 그 푸마 축구와 퓨처 4.1, 5.1, 그 다음에, 팬텀 베넘, 요 제품이죠, 나이키. 요 제품 중에서, 어떤 거를 선택을 아마 요 그 셋 중에 지금 아마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선택하시는데. 그래서 어떤 제품을 본인이 선택을 해야지 좋을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물으셨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축구 리뷰는 그 제품들은 이미 저희가 이제 다 한 번씩 했던 제품이기 때문에 그 세 개의 이제 영상을 보시면 아마 이제 꽤 오랜 시간을, 소비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내용은 뭐 정확히 안 보신 걸로 생각이 들고 다 보이진 않으셨을 거라는. 그 다음에, 대신에 이제 축구는 VR을 들면 푸마 두 개고 지금 나이키 종류가 하나긴 하지만 성격상으로 보면 이제 어퍼가 다르니까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다르냐 하면 또 그렇지도 않은 게 기본적으로 지금 그 퓨처 4.1 제품도 3D 하복 그 프레임이라는 이상한 뭐 플라스틱 같은 게 덕지덕지 붙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에보니 프로라는 이제 니트가 사용이 됐고 5.1은 뭐 저희가 최근에 이제 그 리뷰를 해드린 바와 같이 전체가 다 니트인데 그 니트에 이제 우레탄 처리가 되어 있는 실을 사용을 해서 니트의 강도를 높인 제품이고 나이키의 이 팬텀 베놈도 니트긴 하지만 이제 니트 같은 느낌은 전혀 안 들죠. 왜냐하면 굉장히 이제 다양한 코팅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블레이드 존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사실 그래서 이 제품은 뭐 니트라는 느낌은 전혀 안 들, 그러니까 인조 가죽이다 해도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인조 가죽이 그 여러 번 뭐 저희 영상에 늘 말하지만 인조 가죽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파이버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니트로라는 이제 직조 방식에서 차이가 나는 거밖에 안 되니까 니트라는 것도 결국에는 그런 니트인데 거기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도포를 해놓게 되면 우레탄 도포를 하게 되면 니트라는 의미는 없어지죠. 그러나 도포의 두께에 따라서 니트적인 소재 성격 그러니까 천으로서만 느낄 수 있는 얇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신축성을 높여서 발에 밀착을 시키는 구조 이런 걸로 본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퓨처 4.1, 5.1 팬텀 베넘 이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어퍼상에서는 같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봤을 때 전혀 같지는 않죠. 그러니까 느낌상으로 완전히 다른 제품들이고 그래서 이제 각 제품의 리뷰가 다르게 나오는데 그러면 이 축구화를 크게 나눠서 어퍼와 아웃소로 나온다 그러면 팬텀 베넘이 지금 국내 요 에이지 스터드 제품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이제 팬텀 베넘인 경우에는 에이지 스터드를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하면 당연히 스터드 측면에서는 이 에이지니까 인조부장에서 좋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의외로 제가 이 제품을 실착을 하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착용을 하면서 금방 포기했던 가장 큰 이유는 생각보다 나이키 플레이트는 항상 너무 딱딱한 느낌이 든다는 거. 그래서 요 제품에 대한 에이지는 제가 뭐 사용하는 거를 결국 포기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퓨처 4.1은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3D 하복이라서 그 덕지덕지 막 그 엄청난 양의 우레탄이 덮여 있는데 물론 그 제품도 본인의 발에 잘 맞으시고 적응을 잘 거치신 분들 중에서는 꽤 편하게 신을 수 있다. 그래서 오퍼가 신으면 유연해진다 이런 의견을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뭔지 저희 선입견인지도 모르죠.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그 제가 사용했던 것 중에서 여기 있는 뭐죠? 에이스 제품에 이제 비슷한 소재 느낌을 갖고 있는 소재인데 이게 너무 이제 안 좋았거든요. 그 느낌이. 그러니까 어퍼로서 형성이 되어 있긴 하지만 이 우레탄처럼 코팅이 두껍게 되어 있는 이 플라스틱 느낌의 소재는 발에 뭐 어떤 뭐라 그래야 되죠? 밀착감 아니면 볼 컨트롤의 상에서의 발에 닿는 그 기본적인 감각 갑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히 발에 전혀 다른 느낌 뭐 이런 느낌을 받았었기 때문에
퓨처 4.1에 제한 제품들도 저희 리뷰가 이렇게 좋지는 않았었죠. 좋지는 않았고, 안한 대신에 5.1에서는 이제 에버니트 프로라는 제품이 나오면서, 전체가 이제 그, 니트로 그냥 다 돌출된 니트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러니까 그전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니트의 여러 가지 형태의 코팅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조금 벗어나서, 거기서 약간의 개선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할까? 뭐 그런 식이 되었기 때문에, 어퍼의 착용감만 비교한다고 하면, 제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가장 뛰어났던 거는, 퓨처 5.1이 제일 뛰어났던 것 같긴 해. 물론 이제 그 약간 디자인이 징그럽다고 해야 되나? 어떤 분들은 뭐 환공포증이 그러면 이제 뭐 신지 않냐 뭐 이제 이럴 정도로 약간 그 디자인상에 물론 이제 컬러가 완전 올블랙으로 나온다든지 그리고 또 다른 리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니트 자체가 좀 굵게 가공이 되어 있는 것도 크게 그 보기 좋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퓨처 5.1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아마 다음 버전에서는 그 니트 위에 뭉쳐놓은 두께를 더 얇게 만들 것 같다. 이런 예상을 저희가 해봤는데, 뭐, 그건 이제 나중에 나와봐야 알긴 하겠지만, 어쨌든, 어퍼 자체로 가꾸는 착용감만 따진다 그러면 5.1이 손에 들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푸마는 스터드가 물론 그 모델에 한해서 MG 스터드가 나온다고 이제 저희 뭐몇 분들이 알려주셔서 제가 보긴 했는데 MG 스터드가 한국엔 또안 나오죠. 그래서 한국에서 안 나오게 되면 뭐 영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구입하게 되면 상당히 고가로 구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과연 뭐한 30만 원 가까이 들여서 구입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냥 다른 데를 찾는 게 낫지 않느냐. 꼭그 제품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하고. 지금 당장 어떤 추가가 필요한 상황에서 굳이 뭐 30만 원까지 들여 살 필요는 있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 개인적으로 팬텀 베놈은 지금도 리뷰를 하기 전에 잠깐 이제 신발을 신어보고 공을 여기 사무실에 몇번 쳐보긴 했는데 이 제품도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뭐 저희가 리뷰를 하고 이거 별로다 그러면 뭐 세계적인 선수들이 다 신는 신발인데 뭐 니가 뭔데 뭐 좋니 안 좋니 하냐 뭐 그렇게 얘기는 할수 있지만 안 좋아요. 별로 제 느낌상에서는 안 좋은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제가 신었을 때요 분명히 이 지금 여기에 니트에 이제 밴드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 그다음에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니트를 쓰고 똑같은 이 니트 자체가 어떤 그 플렉시블한 것들이 있긴 하지만 네메시스랑 이 제품이랑 너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네메시스는 뭐 니트가 아니라 우분천에 이제 코팅 처리한 형태이긴 하지만 어떤 17이든 18이든 뭐 19든 네메시스인 경우에는 밀착이 되면서도 발의 감각이 잘 유지가 되는데 이 제품은 발을 이렇게 어퍼에서 발등을 덮는 형태까지, 발을 이렇게 덮는 형태까지에서는 문제가 없이 잘 덮여서 발에 딱 붙는 느낌이 들기는 해요. 근데 촉형상의 문제상으로 여기 앞부분 쪽이 전혀, 일체감이 없고, 두 번째는, 이 플레이트, 스터드 플레이트 자체가 신고 서 있거나 하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뭔가 방향 전환을 한다든지 뭔가 움직일 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 표현을 유연성이라 할까? 그러니까 움직임의 자유로움이 확보되지 않을 정도로 그게 그런 느낌이 저해될 정도의 이 플레이트의 하담들이 그대로 느껴지게. 그러니까 스터드 압은하고는 좀 다릅니다. 스터드 압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게 그 기본적으로 나이키 축구화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특징이 오래전부터 갖고 있는 어쨌든 이 플레이트 자체가 굉장히 딱딱한 느낌이 들거든요. 아마 이것도 그 페박스가 사용이 되고 푸마 퓨처 4.1, 5.1 다 아마 페박스가 사용이 될 건데 그러니까 그 페박스 자체는 뭐 저희가 페박스 따로 그 영상에서 알려드렸듯이 굉장히 경량성이고 내구성이 이 탄력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탄성이 축구화에 뭐 지금은 그 아웃솔 플레이트에 빠질 수 없는 존재죠. 니트가 지금 빠질 수 없는 존재이듯이 그런 좋은 소재이긴 한데 어쨌거나 이 나이키 축구화들은 제 개인적으로
그 발에 밀착이 됐을 때 느낌까지는 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웃솔 플레이트 쪽으로 가게 되면 뭔가 급격한 이질감이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느껴져서 오시는 거 실제로 인조구장이 제가 테스트를 했던 운동장이 제가 지금 주로 운동을 하는 운동장은 아니어서 약간 일적이긴 했지만 그 약 짧은 인조구장 거기서 차커 테스트를 했을 때 전혀 공과 공을 뭐 컨트롤 하거나 킥을 하거나 할 때 아니면 드리블을 하려고 할 때 지면에 스터드가 닿고 그 다음에 거기서 움직이거나 할 때 짚는 발의 느낌, 킥킥하는 이 공과 닿는 면에서의 느낌 이런 것들이 너무 이질감이 많았었고 특히 인사이드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여기에 블레이드가 있는 것들은 도움이 전혀 되지는 않았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발이 불편해서 벗어버리고 그 이후로부터 안 신고 있는데 아예 그런 이질감 때문에 뭐 나이키를 더 이상 신을 수 없으면 그러면 이제 이걸 추천하지 않으면 퓨마 퓨처 4.1 5.1을 추천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4.1 5.1의 퓨마의 FG 스터드는 스터드 길이가 너무 길죠. 그리고 여기 앞에 스터드도 길고 뒤에 스터드도 너무 길어서 정말 천원 잔디가 아니면 사실 신을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 제품들은 거기에 5.1이나 4.1에서의 MG 스터드니까 멀티그라운드용을 만약에 구입할 수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점이 있긴 하지만 그랬을 경우에 어프 자체 느낌상으로만 보면 5.1 쪽이 조금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긴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저에게 그렇게 그 조언을 구해주시고 하시는 것은 감사하지만 기본적으로 퓨처 4.1과 5.1 두 제품은 제가 실착 리뷰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선뜻 이제 그 추천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건 어저께 저희가 그 촬영을 했던 뭐 신년대담이나 이런 제목으로 이제 우리 훈님과 같이 리뷰를 할 때 축구화의 그 사이즈 선택 요정 거기에 잠깐 언급드렸던 부분에서 개인의 조형과 그 다음에 개인이 축구화로부터 기대하는 기능성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축구화 자체가 만들어졌을 때 라스트의 모양 지금 요 축구화와 요 축구화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도 라스트 모양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브랜드는 비교적 괜찮은 게 그러니까 라스트의 모양 자체가 끊임없이 조금씩 변하면서 저희 보통의 일본인 사람들의 발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크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단순하게 일본 사람들의 이제 발볼 때 이셨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 약간 서양 사람들보다 일본 사람들의 발볼이 약간 더 넓기 때문에 아시아인의 발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잘 맞는다 꼭 그렇다고 보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미즈노든 그렇고 제가 신었던 일본 모델들 뭐 미즈노 계열 아니면 아식스 계열 아니면 아디다스 파티큐 모델 뭐 이런 모델 대부분 뭐 파르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발볼이 넓진 않아요. 발볼이 넓진 않아서 대신에 이제 발볼이 넓진 않기 때문에 천연가죽 모델인 경우는 신고 길을 들여서 제 발에 성형을 시키면 그만이니까 그때부터는 아주 좋은 감각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근데 뭐 저희가 리뷰를 하고 가끔 이제 언급하듯이 울트라자 같은 경우는 제 발과 100% 밀착이 되진 않거든요. 성형성이. 그러나 이제 그 축구화를 약간 불편하긴 하고 발끝이 편하진 않지만 뭐 계속 그 다른 점에서 이제 불편한 점 없기 때문에 착용을 하는 건데 그래서 사실 그 뭐 이런 여러 가지 모델을 가지고 어떤 축구화가 더 좋게 느껴지느냐 그러면 그 세 모델 중에서는 솔직히 어떤 제품이 더 낫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개인적으로 만약에 나이키 제품은 뭐 아시겠지만 워낙 이 제품은 지금 많은 외국의 선수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델을 신어보고 싶은 생각은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신어보시는 쪽으로 추천을 드리긴 해요.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지금은 뭐 이제 축구 리뷰를 한답시고 이렇게 떠돌고 있긴 하지만 저도 똑같이 옛날에 잘 안 맞는 축구화도 사서 신어보고 좀 불편한 축구화도 신어보고 했거든요. 그러나 그때는 새로운 제품을 신어보고 싶은 생각이 다른 어떤 축구의 구조적인 문제를 그 당시에 뭐 제가 논하면서 축구화를 구입을 해서 착용을 하고 이랬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신어보고 싶은 축구화들은 구입을 하고 신어보고 좋으면 좋은 대로 쓰고 뭐 조금 안 좋더라도 불편한 점 예전엔 감수하면서 저도 신었었으니까 그런 점을 감안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나 대한 지금 선택을 하신 기준상의 퓨처 4.1, 5.1, 팬텀 베놈 세 가지 제품이 왜 본인의 그 리스트에 올라왔느냐. 이제 저는 이제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는데 푸마 브랜드라는 게 좋은지 아니면 푸마나 나이키가 어떤 제품상에 조금 더 혁신성이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제품을 선호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미 아디다스라든지 뭐 미즈노라든지 제품은 충분히 다 신어보셨고 크게 만족스럽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제품 쪽으로 가시느냐. 제 느낌상으로는 좀 다르긴 하지만 요 제품과 제 개인적으로 비슷하다고 느끼는 디자인상으로 본다면 예를 들어서 뭐 아식스에서 나오는 엑스플라이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퓨처 4.1은 사실은 뭐 비교 대상이 없죠. 그 비교 대상군이 없는 게 소재 자체가 오픈 소재 자체가 굉장히 독특하니까. 그 다음에 5.0의 니트도 풀니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사실 일반적인 운동화에 지금 제가 그 비율을 들었었었는데 스터드를 부착되어 있는 형태 정도로 되어 있어서 그것도 사실 비교군이 없기 때문에 실제 제품에서 그 경기장에서 성능이 어느 정도 나올지는 선뜻 예상하기는 힘듭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뭐 실책 리뷰를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에 어떤 차이점들이 있긴 한데 다 실착을 하지 않더라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왜 이 실착 리뷰가 갖고 있는 한계, 그러니까 저희가 실착을 하지 않는 것에 한계가 있는 것 반면에 실착을 한 이후에 리뷰를 하더라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실착을 하더라도 실착자의 개인의 느낌이 굉장히 저처럼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축구화를 많이 신어보고 여러 가지 축구화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으면 오히려 일반인들이 느끼는 것과는 다소 다를 수가 있어요. 리뷰 내용들이. 그러니까 저희 채널이 그게 장점일 수도 있고 그게 단점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실착을 하고 제 개인적으로 딱 신어서 이거는 정말 안 좋다, 이거는 정말 못 신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많은 분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아예 자기가 구입하고자 하는 리스트상에서 제외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저희는 만약에 신발의 구조적인 특징, 그다음 소재적 특징, 그 다음에 뭐 기술공학적 특징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 실착을 한 것보다는 오히려 제품이 이런 특성을 갖고 있구나 하는 기본적인 정보를 저희가 드리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손님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직접 매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서 이제 착용을 해보는 거죠. 착용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아니면 뭐 어저께 영상에도 우리 후님께서 얘기했듯이 뭐 배송료를 좀 들더라도 반품을 하거나 배송료 들더라도 제품을 받아봐서 집에서 이렇게 착용을 해보고 내 발에 충분히 잘 맞구나, 내 족형과 이 축구의 라스트가 잘 맞구나 하는 것들을 체크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축구화가 실제 경기장에 들어가서는 어떤 느낌일까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 축구화 리뷰 굉장히 어렵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착 리뷰를 하는 게 그 영상을 보여주는 측면에서 보면 좋은 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리뷰라는 거는 극히 주관적인 부분들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지금까지 쭉 해왔던 영상 대부분들이 보면 신발의 소재의 특징이라든지 신발 소재의 특징적인 그 소재가 갖고 있는 뭐 역사라든지 아니면 신발의 역사라든지 아니면 뭐 기본적으로 축구화가 갖추어야 될 특징들 그런 특징에서 이 축구화는 어떻게 그런 것들이 구현이 되느냐 아니면 구현되어 있지 않느냐 아니면 이런 축구화인 경우에는 과연 이렇게 그 브랜드 쪽에서 소개하는 기술들이 정말 효율성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논리적으로 풀거나 뭐 이런 쪽에 저희가 리뷰에 집착했던 가장 큰 이유는 단순히 저희가 전문적인 것들을 과시하거나 아니면 전문적인 내용들을 과대 포장을 해서 저희가 아는 척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실착을 했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제품이 좋다고 하지만 그 제품이 실제로 다른 분들한테는 굉장히 안 좋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는 이 제품은 정말 못 신다 하지만 그 제품을 신고 굉장히 만족해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주간 리뷰상에는 개인의 주관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반드시 따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 그러니까 어떤 제품 비교군을 두고 뭘가 가장 좋으냐 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성능상으로 뭐 가장 좋다 안 좋다를 판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맞는 축구화, 내가 사용을 해서 만족해 할 수 있는 축구화가
뭐냐에 대한 답을 찾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해갖고 오고 리뷰도 실착을 하게 되면 실착했던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쪽에서 그래서 질문하신 분도 그 되게 고마웠던 거는 뭐냐면 질문에 개인적인 의견을 달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 개인적인 의견을 주더라도 신발에 가까이 갖고 있는 특징 퓨처 4.1과 5.1 그 다음에 팬텀 중에서 예를 들면 아웃솔은 개인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스터드의 구조상으로 보면 이 에이지가 저는 개인적으로 딱딱하게 느끼지만 다른 분인 경우에는 이 팬텀의 에이지 스터드가 그렇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고 만약에 사용을 하는 운동장의 상태가 굉장히 좋다고 하면 이 스터드가 제가 느낀 건 다르게 느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제품은 제가 봄인가 아마 겨울쯤이었나? 늦겨울이었나? 하여튼 그때쯤에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날이 더 따뜻해지고 인조 구장의 상태가 더 좋아졌을 때 느낌이 또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 푸마 제품들은 스터드가 너무 길고 높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는 분명히 마이너스가 되겠죠. 인조 구장을 사용하거나 또 그 맨땅에서 차게 되면 엄청난 스터드가 빨리 마모가 일어나기 때문에 저 추천드릴 수가 없는 거고 다만 어퍼에서 그러면 뭐가 좋으냐 그럼 어퍼상으로 본다 그러면 당연히 발이 편하게 착용할 수 있는 제품은 퓨처 5.1이 되겠죠. 그러나 5.1의 니트 모양이나 그런 것들은 좋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 5.1이 갖고 퓨처 5가 갖고 있는 이 스터드를 과연 본인이 운동하는 그 그라운드 환경에 받쳐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체크를 해 보셔야 된다는 점. 그러니까 대안으로 찾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 굳이 그 새 모델이 아닌 다른 모델로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굳이 그 새 모델에 얽매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고요. 뭐 말씀하신 뭐 퓨처 5.1 하고 그 다음에 굳이 비교하자면 또 아식스에서 그 울트라자는 이제 비교적 그 니트 쪽이 이렇게 겉으로 외부로 드러난 형태이기 때문에 그것도 비교권으로 이제 그 비교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영상으로 저희가 단독적으로 어떤 제품을 지금 리뷰할 만한 것들은 계속 안 나오고 있고 지금 가장 기다리고 있는 건 프레데터 모델인데 프레데터 모델도 나오면 이제 그런 거는 한 모델 가지고 집중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저희 영상을 봐주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어떤 질문을 주시면 그 질문을 기초로 해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또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예전 축구 리뷰 그 다음에 또 어떤 축구도 리뷰를 한 이후에 몇 개월 지나서 다시 보면 또 저희가 몰랐던 부분 새로 발견된 부분들이 있으니까 지금처럼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 이런 기회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결국 답을 못 드렸나요? 어떤 게 더 좋다 이렇게 하는 건. 그러니까 쉽게 답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제 대신에 저희 영상 요 영상과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전에 팬텀, 베놈, 그 다음에 퓨처 4.1, 5.1은 다 이미 리뷰를 한 영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를 참고를 하시면 그래도 축구 선택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오늘 리뷰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